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는 뭐 다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발효식초 사업, 발효종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자균이 필요하죠. 종균 사업을 하는 이제 직업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제 옛날에 잘 나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강사죠.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직업을 바꾸게 되었느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분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무엇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상당한 이제 충격을 받고 또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한테 큰 영향을 끼친 한 분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그분을 제가 형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가끔 만납니다. 뭐 자주 연락도 드리고, 뭐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워낙 이제 하는 일들이 이것저것 뭐 쓸데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는데, 어제 형님을 만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하고 형님은 진주에서 이제 출발하고 중간에 이제 창원에서 이제 뵙게 되었죠. 그리고 형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 이야기를 영상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걸 찍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든 아무리 좋은 글을 얻으려 했다 그래도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먼저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 그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은 이제 손과 발에 그걸 뭐라 그러죠? 통풍. 예, 이제 통풍성 관절염인가? 예, 그거를 오랫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형님이 이제 발효식초를 이제 먹게 된 거죠. 옛날에는 그 막걸리 뭐 이렇게 발효식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발효식초를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면서 그게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통풍이라고 그러면 이 뭐 보통 사실은 큰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증도 이제 엄청나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그 난해한 건데 꼴랑 발효식초 먹고 그게 많이 좋아졌다. 전 그 말이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형님이 뭐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저희 아내는 그걸 듣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발효식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발효 종자균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부산대학교 생명자원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현대는 증명되지 않으며 이상하게 마치 거짓말처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석사, 박사까지 다 따가지고 지금은 황세람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저희들은 다 증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형님은 그거 가지고 몸이 되게 이제 건강해졌거든요. 그리고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운전해서 진주에서 창원까지 오고 부산까지 오시라 그러니까 부산에는 이제 도로가 좀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 창원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시골에 있는 무슨 풀떼기 몇 개 먹고 내가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걸 이제 했더니 좋아졌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증명이 안 되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어떤 물질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게 보통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황세람 박사도 이제 논문할 때 그 무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이제 뭐 효소 검사라든지 이제 미생물 검사 뭐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될 때 뭐 하나 검사하는데 6만 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류 검사할 때 6만 원인데 이제 어떤 걸 발효해가지고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검사
그러니까 한 물질에 대한 검사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50종류나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쓴다, 뭘 연구한다. 아니, 야, 검사비만 해도 벌써 5천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가고 그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비를 한번 갖춰보려고 해도 이게 보통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연구한다는 게 그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돈덩어리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그걸 뭐 연구를 해서 증명한다는 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 이야기가 저는 이제 그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믿기 질 겁니다. 근데 또 형님이 그걸 이렇게 따로 다른 거 드신 거 없이 이제 그 집에서 발효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드셔 가지고 이렇게 좋아졌다. 저는 거기서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연구 자금이 많이 모아지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조금 연구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연구 기관에서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생명공학자들이 이 분야들을 증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형님의 이야기는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습니다. 아니 그 통풍 그래 심한 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형님 말로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도 도저히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의사들이 왜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너무 심하면 그분들도 신이 아닌데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 포기한 걸 꼴랑 뭐 이거 이제 발효식초 한 물론 한 10년 정도 먹었죠. 뭐 그 한 잔 먹는다고 뭐 통풍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죠. 꾸준하게 형님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술도 안 드시고 고기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마음도 좀 편하게 쓰시면서 또 발효식초도 또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발효식초가 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풍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의사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지. 뭐 통풍이 있다가 발효식초 묻고 뭐 났을 것 같으면 아니 그냥 통풍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는 거는 맞습니다. 의사한테 상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병 걸리기 전에 이제 저처럼 저는 지금 통풍 없습니다. 걸리기 전에 미리 걸린 사람도 발효식초 먹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걸리기 전에 발효식초를 제가 많이 먹으면 아니 그래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좀 뭐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통풍 걸리면 병원 가세요.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발효식초 먹고 고기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병이든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죠. 걸리고 난 뒤에 그걸 나설려고 어쩌고 하면 그거는 이미 걸렸으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멋 중에서 기가차게 좋은 멋이 있습니다. 한국의 멋, 그 어머님들이 김치 담을 때 있죠. 거기도 멋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김치 이렇게 담을 때 그 이제 그 계피라고 있죠. 계피 이제 여러분들 수정과 그 원료가 계피입니다. 그 먹으면 이제 몸이 좀 뜨뜻해집니다. 계피가 열이 많은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치를 담을 때 우리 딸이 손발이 좀 차다. 그래서 몸에 열 나는 걸 넣으면 좋겠다. 김치 담을 때 계피 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그 따님이 이렇게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몸에 열이 나니까 좋아진다. 이게 한국 어머님의 멋입니다. 한국의 멋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큰 놈이 기관지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기관지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도라지 있죠. 도라지. 예. 그 이거 나물김치 만들 때 도라지를 조금 넣어가지고 도라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요. 그러면 도라지가 기관지 뭐 이런 데 좋다고 먹으면 뭐 다 상식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막 뭐 제가 이게 뭐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안 한 거로 쪼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멋 중에서는 이런 김치 담을 때도 뭐 조금씩 넣고 요거 넣고
이렇게 한국의 멋이에요. 한국의 멋은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까 통풍 걸리면 당연히 병원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걸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 집에 요만한 이제 초단지를 하나 놔두는 거예요. 이쪽에도 또 초단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아로니아 발효식초 한 병.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생강 나오죠. 생강 발효식초 한 병. 그리고 배 식초 한 병. 그리고 또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미식초 한 병, 뭐 한 병, 한 병. 이런 식으로 식초를 한 열대 병 쫙 만들어 놓고 그걸 평소에 이제 물 한 그릇 붓고 식초 이제 밥 숟가락을 한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음료 마시듯이 먹으면 아무래도 몸이 건강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통풍이 예방이 되고 이런 이제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풍 걸렸는데 어쩌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 거고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걸리기 전에 요걸 해서 발효식초를 이렇게 자꾸 꾸준하게 이제 물 먹듯이 이렇게 쭉 먹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형님 동영상 제가 바로 요 뒤에 이어서 여러분 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손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자, 오늘 요거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창원을 왔습니다. 뒤에 경치가 무지 좋습니다. 여기 가족 나들이 온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 좋은 분위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 오늘 창원에 오셨습니다. 형님이랑 조금 전에 맛있는 밥을 먹고 형님 이야기 이제 손에 형님 옛날에 이제 통풍이 계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듣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제 말을 안 믿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이제 형님을 졸라가지고 직접 형님 경험담을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후 이제 형님 이제 그 통풍 있는 그 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형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개인적인 그거다 보니까 형님 얼굴은 영상에 비추진 않겠습니다. 손만 비추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부터 제가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형님 손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손이고 요거는 형님 손입니다. 아, 자, 얼굴이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뭐 우리가 좋은 이야기라 그래도 요거는 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님 요 모습 조금만 한번 요 감에 계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줌을 해 가지고 요 모습을 약간 자, 이제 요 손 모양을 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되셨는지 언제부터 되셨는지 형님 조금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한 이 통풍성 관절염이 걸린 지가 한 35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게 고질병으로 지금 그 술도 많이 먹고 또 그 다음에 앉아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하다 보니까 이 통풍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고생하다가 급성으로 변해가지고 경상대 병원에서 1년간을 수술을 17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을 고피를 두 번이나 오락가락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겨우 마지막 해에 이제 1년 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의사분들이 저 오래 살지 못하거나 그리 않으면 병신이 될 거다. 걸음도 못 걸 거다 했는데 이 식초를 먹고 지금 식초 먹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라도 하고 지금 살게 되었죠. 아, 예. 이제 저도 형님 말씀 이제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 자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심했는데 발효식초 먹고 많이 좋아지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줘가지고 오늘 뭐 형님 요 영상을 제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 식초 좋은 거 자랑 좀 해주십시오. 이 식초는 안 먹어 보면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식혀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굴고 식혀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그냥 원액으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째는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쉬면은 쉰대로 물을 많이 타면은 식이가 좀 약해지니까 그걸 물로 해서 조정해서 자시면 되고, 그걸 많이 또 빨리 낫고 싶어서 물을 안 타고 원액으로 먹게 되면 유장이 다 배레불게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절을 잘 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최고의 식품이자 그 여러분들 환우에 계신 분들한테는 기적의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 발효 교실에서 형님 강의를 직접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